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각각 메시지를 내고 지역을 돌면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3지대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약진하는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총선 D-30 유권자들은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진수 코너에서는 서울 동작을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 맞서는 민주당 류삼영 예비후보, 그리고 서울 서초을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 맞서는 국민의힘 신동욱 예비후보 두 후보들 차례로 연결해서 선거 준비 상황과 현안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 분 같이 하겠습니다. 총선 딱 한 달 30일 남았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또 민당 이재명 대표 총선을 한 달 앞두는 상황에서 각각 입장을 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운동권 특권 세력, 부패 세력, 또 종북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민주 파괴를 심판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총선에서 국민의힘 또 민주당 중에서 어느 쪽의 심판론이 더 호소력이 있을 것 같은지 이동수 대표님 얘기부터 네.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뭐 이 청산하겠다는 예. 것들이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어느 정도 유효한 측면이 있겠지만 뭐 중도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2030 세대에게 호소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뭐 청산 이런 구호가요? 네. 근데 왜냐하면 지금 87년 민주화 이후로 계속 지금 양쪽이 다 뭐를 청산하겠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해오고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 지금 2030의 무당층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비례 이 지역구 공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비례 같은 경우도 보면 민주당도 더불어민주연합이 지금 현재 뭐 진보당 출신이라든지 뭐 이런 진보 진영의 뭐 반미운동 하시고 아니면 검찰 개혁하자 이런 분들 위주로 이제 꾸려지고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얼마나 그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아직 비례대표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제 어떻게 면면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래도 이런 구호를 외치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예. 민주당에 호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호감은 확실히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뭐 지금은 너무 이슈가 많아서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지 오래지만 청년들이 봤을 때는 R&D 예산 삭감이나 아니면 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분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아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왜 자꾸 이제 청년들의 미래에 좀 안 좋은 방식으로 예.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쓸데없이 역사 논란 논쟁 이런 것들을 벌이냐. 그러니까 이 정부는 굉장히 좀 이념 편향적인 정부다. 이런 비판이 청년들 사이에서 나왔고 예.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은 청년들도 당색이나 지지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들 문제의식을 느낄 겁니다. 대통령의 태도, 이 문제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자세, 이 모든 게 너무나 방어적이고 회피형식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정권 심판론은 먹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 일반 대중들조차도 대통령이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 이 공감대는 분명히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명 행정관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운동권 특권 세력은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패 세력, 또 종북 세력까지 언급했네요. 네, 이게 4.7 재보궐 선거 때부터 예. 일관된 하나의 흐름 정신이 있습니다. 이른바 운동권 특권 그리고 부패 세력 종북 세력 타파는 이게 다 연결된 메시지이자 하나의 통합된 그 무언가예요. 그런데 전내협에서 그 전내 운동권으로 시작한 이 그룹들이 비단 정치권에만 주류 세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시민사회 영역, 노동 영역,
교육계 영역에서 다 기득권이자 특권 세력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2017년부터 시작된 그 이 주류가 된 정치권의 주류가 된 이 운동권 정치에서 많은 그런 구태들이 들어왔어요. 네. 태양강 비리부터 입시 비리 그리고 뭐 고용세습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파하겠다는 것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이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 종북 세력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선거에서도 자꾸 비례 위성 정당을 통해서 마치 민주당이 어떠한 이 통진당의 후신 세력들의 숙주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이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민주화 뭐 민주화가 무너지고 있는 걸 다시 되살리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보의 평등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오히려 민주화를 오히려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이끌어 세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쭉쭉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야 유사 현장도 잠깐 살펴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고양을 찾았네요. 여기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한석도 얻지 못한 곳이기도 한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서울 편입 이슈를 또 얘기했네요. 총선 직후에 22대 국회에서 서울 편입 경기 분도 원샷법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 이것은 총선용 공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지만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지사는 그런 얘기 했었죠. 김포 편입 관련해서도 정치적 사기극이다.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 국민의힘이 메가서울 이슈에 대해서 빨리 출구 전략 짜야 된다고 생각을 출구 합니다. 출구 전략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긴 한데 네. 사실 포퓰리즘이라는 게 대중영합주의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를 뭐 무리한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포퓰리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메가서울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좋아하는 지도 좀 불분명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걸 추진함으로 인해서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 좀 박탈감만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이 메가시티라는 개념이 원래 이제 뭐 비수도권 지역 예를 들어서 이제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서울 일극 체제가 심화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좀 뭉쳐가지고 이 서울 일극 체제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필적하는 경쟁력을 가져보자 이게 이제 메가시티 개념인데 좀 클러스터를 짜서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많은 자본이나 뭐 자원 이런 것들이 압축돼 있는 서울에서 또 무슨 메가시티를 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메가시티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충남 홍성 또 천안을 찾았네요. 특히 이제 천안 지역은 해병대 그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얘기가 나왔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상태다 보니까 이번 총선 국면에서 이 관련 이슈가 영향력 있는 이슈로 부상을 계속할 것인가.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예. 놀랍게도 아직도 안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결정적인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원래는 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받은 게 없다라고 잡아뗐지만 국방부에서는 그런데 지금 뭐 군인권센터나 이런 쪽에서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02로 걸려오는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은 기록이 남아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 그러니까 계속 한국에서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보내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부정의의 사례다. 부조리의 사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이런 이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념 전쟁이나 아니면은 뭐 김건희 여사 논란이나 이런 것들에 이어서 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거는 저는 총선 때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이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그만큼 투명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네네. 오히려 이 논란을 축소하거나 좀 항명죄를 적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런 부당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같이 분노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말씀하신 관련 내용 들은 경찰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각각 수사와 판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슈화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셨고요. 지금 총선 한 30일 앞두고 제3지대 상황도 잠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이 모두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지만은 지지율은 조금 부진한 상태에서 반면에 조국 전 장관이 이끄는 조국 혁신당 여기는 좀 약진하는 모양새인데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정당 투표는 조국 혁신당
이 전략에 대해서 여명 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민주당 유권자라면은 아무래도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 신당의 시선이 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강성 지지층의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이 과도하게 수사를 받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조국 전 장관의 명예 회복을 바라는 지지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분들이 또 통진당의 후신으로 지금 비례대표를 받고 있는 받았다고 확실하게 정해진 분들보다는 조국 신당이 조금 더 민주당 본류에 가까운 그런 색채를 띠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지역구는 민주당을 뽑고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조국 신당을 뽑아주자라는 그런 일련의 프레임 그리고 또 결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여야 공천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 문자 소개하면서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2583님 늘 생각하는 거지만 공천이 너무 선거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유권자 입장에선 후보자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표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하는데 박성민 최고님 잠깐 뭐 하실 말씀 있으실지요? 너무 막바지에 임박해서 공천한다. 뭐 알고 투표해야지 누군지를 알고 하는. 약간 막판을 좀 해치우는 느낌이 있죠. 이제 공천이라는 게 뭐 룰을 미리 세팅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선수를 배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뭐 여야 할 것 없이 좀 늘 서투르고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누구야? 이런 사람들도 막 이제 공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정치가 좀 국민들께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좀 투명한 절차를 많이 거치지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계속 여야 지금 강조하는 게 다 시스템 공천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제도는 이미 있는 거고 근데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하는 건 사실 결국 권력자의 의지인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여야 다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 뭐 박성민 최고위원께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공천 경선 과정을 또 치르고 오셨죠. 경기 용인정에서. 최근에 민주당으로 복당 내지는 입당 원복하신 이현주 전 의원 그리고 박성민 전 최고 그다음에 이현욱 전 경기주택공사 사장 이렇게 3자 경선에서 결과는 이현주 전 의원이 진출을 하셨고 좀 아쉬우실 텐데 어떤 결과에 대한 의미 그리고 혹시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이 좀 정해지신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일단 저는 뭐 아쉬움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첫 선거를 이제 용인정 그러니까 제 고향에서 치른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지역에서. 그리고 초중고를 다 나온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첫 선거를 치르고 후회 없이 사실은 컷오프 될 수도 있는데 경선까지 이렇게 후보자로 뛴 거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있습니다. 너무 이현주 의원이라는 좀 잘 알려진 분이 오셔서 얄밉지 않으셨어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선수가 이제 뭐 룰을 탓하거나 운동장을 탓할 수는 없는 거죠. 이번에는 그럼 결과 이후에 박수 치시고 빠이빠이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오늘 이현주 후보님을 만났고요. 그래서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하셔서 원팀으로 뛰기로 수락을 했습니다. 아, 맡기로 하셨네요. 네, 맡기로 했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개소식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마 참석해서 같이 또 힘 보태드리고 방송이나 유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큰 결정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밤 특히 관심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 강북 을 여기는 현역 박용진 의원 그리고 친명계라 불리는 정봉주 전 의원 이렇게 결선이 펼쳐지는데 강북 을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종세 표님? 저는 박용진 의원이 좀 힘들 것 같다. 박용진 의원이 힘들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이번에 의정평가 하위 10%를 받았잖아요. 30% 감산이 되는데 그러면 60%를 득표를 해야 이거는 결선에도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위는? 60%를 득표를 해야 이제 42%로 돼서 이제 40%를 득표할 뭐 정봉주 전 의원을 이기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로 권리당원 비중이나 이런 데서 친명계들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박용진 의원이 과연 60%를 득표하는 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되든 안 되든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든 안 되든. 왜냐하면 안 되면은 어차피 친명 후보가 올라가는 거니까는 뭐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일인데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올라가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거봐라 우리 시스템 공천하지 않았느냐라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카드는 뭔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느 쪽으로 가든 좀 좋은 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쪽의 결과가 나와도 좋은 꽃놀이 패인 거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자 한번
밤에 나온 결과 한번 보고요. 자, 민주당 발빠르게 선대위 구성을 시작했는데 오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현장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무능력, 무책임, 무비전이란 이 산무정권인 윤석열 정부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입법부라는 최후의 보루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명이니 친문이니 하는 이런 말들 이제 우리 스스로 내다버립시다. 우리는 다 민주당입니다. 여명행정관님, 지금 김 전 총리의 선대위 합류, 당을 통합으로 이끌고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선 민주당이 이 공천 잡음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많이 겪었는데 다시 결집하고 또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민주당의 가장 큰 어르신으로 평가받는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김두겸 의원까지 같이 세 분이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결집을 하고 메시지를 모으고 재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미 공천을 조용히 잘 마쳤어요. 그럼 이 결집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항해서 뭐 정책 선거든 메시지를 또 더 뭐 강하게 내든 하는 식으로 대항을 해야겠죠. 지금 박성민 최고님 한 분의 행보가 또 궁금한 게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뭐 선대위원장을 같이 뭐 맡자, 뭐 권했다, 뭐 이런 연락을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부탁을 드렸는데 감투도 의전도 형식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수락을 안 하신 건데. 아, 그 이유가 뭘지 또 향후 행보는 어떻게 가실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 정확한 이제 본인의 이제 고민까지는 얘기하기가 어렵죠. 저도 뭐 예단하기도 힘든 부분이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자라는 메시지를 본인이 냈다라는 거. 그렇죠. SNS 그리고 뭐 의전이나 직책 필요 없다. 근데 그 말이 안 돕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을 뿐 예를 들면 전현희 그 후보가 뛰고 있는 그 성동에서 그 지역 선거를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면 거기도 또 뭐 어쨌든 지역에 연고가 있으시기 때문에 되게 큰 힘이 되어 주실 거거든요. 또는 뭐 다른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타이틀 없이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체급이 있기 때문에 직책과 상관없이 뭐 저는 여러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고 어찌 됐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돕겠다 이렇게 하는 본인의 의지가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약간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뛰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직은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SNS 통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메시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3607님 총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니 저는 꼭 투표하랍니다. 참정권 행사하라고 임시휴일 지정한 거니까요. 아, 그럼요. 각 당 후보들도 공명정대한 선거운동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자, 지금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직에서 사퇴를 한다고 하셨다가 일단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일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오늘 복귀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또 홍의표 원내대표도 하신 것 같고요. 직접 전화로 복귀 설득을 한 것 같고 민주당 공천 갈등은 이제 봉합 국면인가요? 이동재 대표님?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보는 게 의외로 저는 조국 혁신당이 그 민주당 봉합 갈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당 지지율, 당의 어떤 이탈이 일어나고 지지율이 하락할 때 또 이제 책임론 일면서 서로 네 탓이네 내 탓이네 이렇게 싸우게 마련인데 지금 이 친명 친문 간의 갈등에서 이탈하는 분들의 표를 뭐 주자든 아니면 유권자들이든 간에 조국 혁신당에서 흡수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전체 파이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또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명행정관님 국민의힘은 지금 이번 총선에서 16년 만에 254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고 또 90% 이상 공천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탈당하고 무소속 나가겠다 하셨던 이채익 의원 오늘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 또 유경주 의원은 지역구 재배치 오케이. 반발했었던 홍석진 의원도 당 결정 수용한다. 이러면은 국민의힘 공천은 조용한 공천으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저희가 2020년 총선에서 가장 크게 배운 교훈이 있어요. 뭐였죠? 2019년에는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졌고 또 코로나19 국면이었지만 네. 민주당의 대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네. 물론 뭐 금권선거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민주당이 여당으로서의 정말 조용하고 무난한 공천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진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것에 피로감 높은 중진에 대한 정리를 정말 잘한 거죠. 네네. 거기에 대한 교훈이 있기에 이번 총선 역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역시 좀 무난하더라도 잡음이 없는 최소화하는 그런 공천을 하자라는 식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또 지적은 또 있긴 해요. 현역 교체율 대해서요. 그러니까 전 총선보다 좀 비율이 낮다. 또 현역에 대한 교체가 이게 좀 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저도 박성민 전 최고 말씀처럼 예. 동의하는 게 이른바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이 사실은 경쟁력 조사가 아니라 인지도 조사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역 그리고 3년 내내 혹은 4년 내내 당협위원장의 이름으로 현수막을 거는 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또 방송에 많이 나온 분이 유리하고 이런 시스템 이른바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여야 모두 선거 이후에 좀 재정비를 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네. 좀 그동안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네. 꼭 신인 정치인이라고 해서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뭐 현역 정치인들은 구태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21대 국회인 것 같아요. 초선 분들 보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강성 발언들 하고 이제 지지층들에만 이제 좀 부합하는 그런 메시지들 내고 실망스러운 모습들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선을 달리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네. 그런 생각도 있어요. 네. 이렇게 국민의힘 공천을 보게 되면 어쨌든 전현직 의원들이 거의 다 사수를 하게 된 꼴이잖아요. 네. 다 가져간 꼴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뭐 사실 민주당도 잘한 건 없지만 어쨌든 청년들이나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없애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좀 정치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으로는 얘기를 했을지언정 네.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거의 전무했던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네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도 더 분발해야 되는 게 있죠. 저 역시도 뭐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시스템 예를 들면 후원금 시스템이라던가 현수막 거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뭐 당원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 유권자들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거 네네. 알릴 수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은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맞거든요. 사실 정말 청년들은 뭐 원외 정치하면 후원금 모을 수 있나요? 못 모으잖아요. 그렇죠.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다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직을 맡는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구조적인 불평등이 있는데 이런 맥락들을 삭제하고 우리가 무조건 청년들이 못했으니까 잘 못하니까 청년들이 그냥 청년들 본인의 탓 아니냐 못 예. 들어온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그 얘기도 한 분씩 좀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비례순번 1번에 지금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벌였던 활동가 출신의 전지의 그 운영위원이 뽑히셨는데 이거 뭐 다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본 기사에서는 들어오기 예. 전에 봤던 단독 한 언론사의 기사에서는 네네. 지도부에서 좀 제동을 걸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몫으로 우리가 선출을 하는 건데 네네. 사실상 무슨 진보당 몫으로 선출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냐. 좀 이런 약간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하고 네. 모르죠.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최고위가 제동을 건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지도부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결국 비례순번 1번이라는 거는 이 당의 약간 어떻게 보면 총선 전략과 총선의 인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대표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다른 자원을 뽑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계셨던 여명행정관님. 지금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접수 마감되는데 신청자 몇 명 중에서 눈에 띄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예를 들면 안상훈 전 사회수석 그리고 천효정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우선 안상훈 수석의 경우에는 서울대 교수시고요. 또 천효정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KBS 기자 출신이세요. 네네. 그렇죠. 대통령실과는 별개로 대통령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이력 중에 하나인 거죠. 대통령실의 뭐 전략과 의사와는 관계없이 네. 그냥 이분들이 나오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의미 없어 보인다. 예, 그리고 예. 500명 신청했는데 그중에 딱 두 명이 이렇게 대통령실 출신인 건 저는 극히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예. 말씀하신 거고. 2500님께서요.
이뇨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요새 뭐 하시나요? 왠지 조용한데 하시는데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비공개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지금 이 공천 신청과 별개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여길 맡을까? 어떤 역할을 할까? 이동 대표님. 저는 뭐 국민의 미래에서 뭔가 역할을 하시려고 이렇게 비공개로 비례를 지원하신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냥 괜찮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순천 토박이로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취약 지역인 호남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고 또 지금 점점 이제 세계화되고 있잖아요. 이 한민족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이 이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교통정보센터의 교통 실시간 교통정보 잠깐 알아보고 잠깐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실시간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홍제에서 정릉터널, 다시 정릉에서 종암 쪽으로 정체고요. 반대 성산방향은 종암에서 조금 전까지 작업을 했었던 국민대까지 정체가 아직 심한 편입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25분 정도 걸리고 있는데요. 한강대교 5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잠실 방향 염창 진출 램프에서 밀리고요. 더 가서는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가 심한데요. 영동대교 5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났습니다. 분당수서로 성남쪽 수서 차량기지 3차로에선 고장난 차 처리 중이라 청담대교 북단부터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20분 이상 필요하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잠원에서 서초 또 신갈에서 수원 사이 속도가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네, 잠깐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왔고요. 박선민 전 최고위원님,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어떤 예상 행보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뇨한 그 전 혁신위원장께서 조용하셨던 이유가 결국 이것 때문이 아닌가. 이것 때문. 비례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타당에서 보더라도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공격받고 물러나는 그 상황들은 되게 좀 비정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혁신하라고 앉힌 게 혁신위원장이었잖아요. 근데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막상 혁신을 하려고 하니까 온갖 기득권에 가로막혀서 두드려 맞다가 되게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하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언론에 대고 좀 당을 비판하기도 하고 좀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조용해지신 거예요. 저는 사실 언론 인터뷰도 되게 세게 하실 줄 알았어요. 나오고 나서는. 근데 오히려 딱 이렇게 좀 가만히 계셨던 걸 보면서 뭐 서대문 출마설도 돌기도 했었고 뭔가 모종의 좀 약속이나 거래를 하게 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례를 신청하셨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좀 이런 결과들을 고민하면서 그 과정을 관리해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곳도 말씀하세요, 영희 기자님. 사실 이분이 조용하게 언론 인터뷰만 안 한 것이지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러 후보들을 지원 유세하고 다니시긴 했거든요. 또 이분이 이분을 사답한 것처럼 보여지는 당 지도부는 김기현 대표의 지도부였고 그분이 울산으로 내려가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지도부가 가장 모시고 싶어하는 인물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게 보수 유권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다 갖추고 계신 거예요. 호남 보수에다가 독립운동가시고 또 엘리트이시면서 서민화법을 구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보수 정당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곳만 더 전망해 볼까요? 그 지금 전현직 의원 3자 경선 주목받던 서울 중성동을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또 이혜훈 전 의원 결선 치르는데 이 지역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하태경 의원이 유리하다고 보는 게요. 일단 처음에 중진들 희생해라 했을 때 대표적으로 희생한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원래 종로 나가려고 했다가 또 당에서 권유해서 지역구로 이동한 점이 있고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초갑에서 세 번을 하시다가 이제 거기서 공천을 못 받으셔서 지난 총선에 동대문에 나갔어요. 또 거기서 장경태 의원한테 져서 충북도지사 도전했다 또 떨어지고 지역구를 또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구를 자주 옮겨 다니는 게 당원들이 볼 때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켜보죠.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박성민 전 민정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 그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번 총선 주요 격전지에 출마하는 여야 예비 후보들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강벨트 승부처 중 하나인 서울 동작을 지역입니다. 동작을은 최근 여섯 번의 총선에서 여야가 세 번씩 승패를 주고받았던 지역이다 보니까 수도권 바람의 풍향계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 신인이자 전 경찰 총경 민주당 유삼영 예비 후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삼영입니다. 예. 지금 저 5시 반 넘어가고 있는데 어디 계신가요? 예, 지금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 네. 밖에 유세하시다가 들어오셨나 보네요. 지금 저 2년 전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서 총경회의를 또 주도하셨다가 징계도 받으셨고 이후에 민주당에 입당을 하셔서 얼마 전에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받으셨는데 우선은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경찰서장회의를 한 것은 우리 위기에 처한 경찰을 구하기 위함이었고, 네. 그 대가로 이제 제가 징계를 먹고 결국에는 사직을 하게 되었고, 사직 후에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으로 지금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네네. 그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고자 이제 민주당이 땅에서 싸우기로 했고, 민주당에서 가장 싸우기 힘들고, 그, 험지라고 생각되는 동작을에 지금 공천을 받아서, 이 국가를 구하기 위한 사명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네.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그 서장 회의를 이제 주도하실 때 언론 주목도 참 많이 받으셨었고 특히 이제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경찰국 상황 보면 좀 조용한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완전 제압이 된 거예요. 인사권을 가진 그 행안부 정권에 완전히 제압이 돼서 네. 이제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면 네. 행안위로 가서 이 행안부 이걸 행안국을 없앰으로써 경찰의 중립과 독립을 확보하고자 지금 출마를 한 것입니다. 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제압당해서 그렇다는 주장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당시에 이제 서장 회의를 주도하실 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치하시려는 행보 아니냐, 또 정치권 진입이 의도다 이런 질문이나 의견도 있었는데 상대 후보인 나경원 의원도 자기 정치하려고 동작을 왔다 이런 비판도 하셨는데요. 답을 주신다면요? 그 당시에 네. 제가 이제 경찰서장 회의를 한 것은 목전에 급박한 경찰의 위기를 구함이었지 그 2년, 3년 후를 계산을 하고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고 저를 너무 유능하게 생각하시는 거고 예.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동작을 해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동작을의 상황이 객관적으로는 이 국힘 나경원 의원이 4년 동안 텃밭을 갈아서 민주당에서는 웬만한 인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아, 어느 정도는 피하고 싶은 그런 험지라고 분류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험지에 와서 그 자기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 안전하게 국회에 입성을 하려고 그러면 좀 더 쉬운 자리를 가지 이렇게 험지에 가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자청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제 한몸 희생하는 그런 각오로 싸운 거예요. 제가 네. 여기서 이기면 이기면 윤석열 정부를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책임 있는 그 상대 후보를 심판함으로써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하겠다 하는 그런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비교도 하셨는데 지금 동작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로 일찌감치 뭐 나경원 전 의원이 공천되면서 민주당 후보로 뭐 추미애, 뭐 전현희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름이 거론되다가 막판에 후보님이 공천되셨는데 나경원 후보와 비교해서. 아, 류삼영 본인이 지닌 강점은 이거다.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네. 찍소리 못하는 사선 정치 중진과 네. 찍소리해서 할 말은 하고 그 모든 것을 읽더라도 찍소리하고
무엇이 옳은 것임을 밝힐 수 있는 후보와의 차이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부당함에 저항할 수 있고 상대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권력에 굴한 것이죠. 그래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면 행정부의 그 압력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견제를 해야 되는데 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이 이미 그 행정 권력에 주눅이 들고 꼬리를 내렸다 하면 그게 누가 더 유능한 국회의원이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네네.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지금 목소리가 약간 좀 쉬신 거 보니까 지역구에서 열심히 유세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언급하신 것처럼 정치인으로서 얼굴도 상대적으로 많이 좀 알려지신 분이고 또 아직 근데 지역 주민들 분 중에서는 유 후보님 얼굴이 낯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직접 만나보신 서울 동작을 주민들은 어떤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던가요? 오래간만에 훌륭한 후보가 왔다. 그런데 너무 늦게 왔다. 너무 늦게 왔다. 왜 이제 왔느냐. 예. 꼭 이겨달라. 정부를 심판하고 상대 후보를 좀 안 보이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서울 동작을은요. 서울 한강벨트 승부처 중에 또 한 곳으로 꼽히는 곳인데 이 한강벨트를 포함한 수도권 민심은 후보님께서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생활하고 그 경제가 어렵고 치안은 불안하고 안보는 위태롭고 이런 모든 정체적인 위기의 원본 근원이 네. 검사 독재 정권이에요. 검사들이 유능하지 않은 부분, 검사들은 기소하고 재판하는 데만 경험 있는 분들이 국정을 장악해서 여러 분야의 모든 대부분의 많은 분야의 검사들이 이렇게 있음으로써 네. 경제도 못 챙기고 외교도 실수를 하고 안보의 위기를 뚫고 치안도 불안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불안함을 없애는 게 이번 선거의 목적이고 그래서 정권을 심판해달라. 정권을 제대로 견제해달라. 네. 이런 욕구가 이번 총선의 수도권의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 정권 심판론으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는데 후보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처럼 위태로운 적이 없어요. 경제가 1.4% 성장률이 된 거는 진짜 특별한 일 없고는 이렇게 성장률이 저조하고 국민들 살기가 팍팍한 적이 없는데 네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국민들 살기 어려워진 것의 원인이 이 무능한 정권이고 무경험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사람 정권인데 이 정권을 심판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정권 심판이 1번이고 나머지 이제 이 지역에서의 이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도 이제 당연히 따라야죠. 네, 네. 그런데 그 정권 심판은 무엇보다 중요한 이번 총선의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대당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이 운동권 청산을 구호로 내세워서 선거에 지금 임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행보에는 후보님께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낙제죠. 낙제점이요. 그 네. 이유는 뭘까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네. 지금 정치에 대한 경험이고 오로지 검사 경험으로 지금 국정을 이끌다가 장관으로 이끌다가 지금 이래 왔는데 네네. 지금 586 운동권 세력이 이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걸 힘들게 하진 않았거든요. 지금 검사 독재 정권이 이 국민들 생활이 어렵고 우리나라 위태로운 원인인데 네. 왜 뜬금없이 586을 심판하자는 것입니까? 국민들 살기가 어렵게 만든 이 문제 검사 독재 정권을 청산해야지 어떻게 지금 뜬금없는 586 정권에 초점을 맞추는지 그건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네. 핵심을 못 짚은 거지. 자기들이 심판받아야 될 건데 상관없는 586을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점수는 낙제를 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후보님께서 경찰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영입인재 11호 이지은 전 총경도 서울 마포갑에 전략공천됐는데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은 안 되고 경찰은 되느냐. 또 이번 22대 총선에 경찰 출신 입후보자가 20명이 넘는다. 이런 통계도 있던데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검사 독재 정권이지 않습니까? 행정 권한이 전부 다 검찰에 이렇게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 행정권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그 행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 권력을 국회의원을 다시 이 정상적인 경험을 거쳐서 정치적인 경험을 거쳐서 온 검사 출신이 아니고 네. 대통령 측근으로 있으면서 그 유일한 경력으로 공천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지금 이지연 총경이나 저나 그 다른 경찰 출신들은 예. 권력의 비호 아래 지금 그 국회로 입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적인 선택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검사 독재 정권의 검사가 국회로 가는 거하고 지금 경찰 출신이 이 시대에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문의는 뭐 이런 경찰 검찰 이런 비슷해 보이지만 네.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예. 예. 자 지역 현안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 동작을 지역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작을 그거는 이제 상업해서 지역이 앞 있는 서초구하고 바로부터 있는데 그렇죠. 서초구에 대해서 이 개발이 조금 더딘 점이 상대적으로 보면 눈에 확연하게 보입니다. 길을 하나 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래 보이는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네. 이 상업벨트 등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거하고 네. 지금 교통이 너무 막 체증이 일어나서 경제활동에 생활하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네. 요 인수역부터 해서 저 과천 가는 요 대심도를 빨리 뚫고 그 침수 피해가 있는 사당일동의 빗물도 그리로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교통 문제, 그다음 침수 문제, 그다음에 그 주민들이 잘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 수변 공원을 만들어서 흑석동에 한강으로 바로 연결돼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제, 네네. 그다음에 상도동에 문화 체육 타운을 조성하는 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지금 그 공약을 준비해서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 네네. 서초구역보다 좀 비교적 떨어져 있는 지역 개발 문제, 또 교통 불편 문제, 그리고 뭐 침수 문제, 다양한 보관을 마련해서 정책 발표를 준비 중이시고요. 지금 동작을 지역에서도요 재개발이 끝난 이 흑석동의 표심이 중요하다고 보는 분들도 꽤 많던데, 예를 들면 제2의 강남을 꿈꾸는 흑석동의 경우는 기존의 동작을 표심과는 좀 다를 것이란 분석도 일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때는 흑석동에서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20% 넘게 표를 가져가기도 했는데 흑석동 민심,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세요? 흑석동이 이제 우리 동작 을에서는 상대적으로 네. 좀 그 아파트 가격이 높고 뭐 그런 게 소득 수준이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예, 예. 그 지역이 이 안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사당 1, 2, 3, 4, 5동이라든지 상도동과 거리가 좀 있는 관계로 네. 이제 뭐 안전과 관련된 119 뭐 신고라든지 출동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흑석동은 흑석동대로 그 흑석동의 그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하고 한 조금 개발에서 뒤처진 이런 상도동 아니 사당 1, 2, 3, 4, 5동에 대해서는 개발을 독려해서 그 밸런스를 갖추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네. 동작구를 고루 발전시키고 발전된 데는 발전을 지속화시키고 발전이 더딘 데에는 균형 발전을 통해서 발전 속도를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예. 예. 지금 그 국민의힘의 나경원 예비 후보는 교육 특구 지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이 공약에 대해서 우선 평가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교육 특구는 앞에 이수진 우리 민주당 의원이 다 하던 내용이고, 네. 그걸 받아서 지금 먼저 했을 뿐입니다. 그건 훌륭하지요. 교육 특구, 뭐 흑석 고등학교를 도입하고, 그러니까 중대 부고가 떠난 지 지금 25년 동안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학부모들의 그 간절한 염원이 25년 동안 지속됐는데 최근에 이제 흑석 고등학교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네. 우리 당에서는 제대로 된 흑석고를 만든다. 흑석고가 그냥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더라도 제대로 된 학교,
질 높은 교육 수준을 하기 위해서 네.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거는 주민들의 염원이지 언제 했다 나중에 했다가 중요해요. 먼저 하기는 민주당이 먼저 했는데 네. 저희도 그 앞에 국회의원 했던 그 공약을 받들어서 추진할 겁니다. 우리하고 대동소양 그런 개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류삼영 후보님의 대표 공약은 뭔지 잠깐 청취자분들께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 동작 을지역구가 네. 인접한 여러 구들이 있습니다. 서초구도 있고 관악구도 있고 여러 구가 있는데 네네. 이 구에 못지않게 발달된 모습으로 중심상호권이 발달하고 또 안전하고 제가 교통과 안전 전문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안전과 교통을 또 중시하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제 특성에 맞는 걸 개발을 하도록 하는데 네네. 안전과 교통 그다음에 중심상호권을 발전시켜서 지역을 고루 발전시키고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부분에서는 네.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할 겁니다. 당내 그 현안 얘기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 일부 잡음들 꽤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나 저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뭐 대거 탈락한다든지 친명계 의사들이 많이 공천된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한 지적도 일부 있는데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원래 그 저는 정치 초년생이라서 네네. 이렇게 들어보면 이 물갈이라는 게 혁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물갈이고 네. 그 이름이 이제 혁신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그 고여 있던 물을 물갈이하는 그런 컨셉인데 우리 네. 민주당은 예전의 수준대로 공천을 물갈이 공천을 했고 그 공천의 기준이 친명 비명이다 하지만 자세히 놓고 보면. 신명 비문 비명할 것 없이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갖춘 상태에서 탈락이 됐는데 다만 이 물갈이가 사선 중진 의원 위주로 가다 보니까 소란이 조금 있은 것 같고 네네. 그 소란은 야당이기 때문에 더 크게 들리는 것인 것이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에 이제 그 누르는 힘도 있고 또 다른 자리 배정을 통해서 그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서울 조용할 수 있는데 반해서 야당은 시끄러운 소리가 그대로 가는 그리고 지금 여당의 지금 공천에 상당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공천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 비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 국회에도 과거에도 지금도 경찰 출신이신 분들도 꽤 계세요. 만약에 후보님께서 들어오신다면 경찰 출신으로서 이 입법부에 들어온다면 이런 거는 더 강점으로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치안과 안전과 예. 교통해서 우리 경찰이 제가 경험했던 경찰 부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완하는 그런 입법에 대해서는 제가 유리하고요. 네네. 저는 만일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이 경찰국을 폐지해야 됩니다. 경찰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기 때문에 네. 이 경찰을 국민의 경찰로 돌려야 됩니다. 지금 경찰은 경찰국 인사 장악을 통해서 정권의 경찰이 된 거예요. 네. 정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사들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을 중립하고 제대로 중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경찰 그 위원회를 격상을 시키는 등 하는 그런 법률을 통해서 네네.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세우고 경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이 안심한다. 이게 제 모토입니다. 경찰국 폐지 관련해서는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는 예전부터 신설에 반대했기 때문에 네. 폐지는 너무나 당연한 의견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요. 이런 질문 드릴게요. 지금 뭐 경찰국 폐지에 대한 말씀도 좀 하셨는데 일단 만약에 선거에 승리하셔서 국회에 입성하시게 되면 초선 의원이 되십니다. 뭐 내가 초선으로서 또 경찰 출신 경찰 출신 의원이 된다면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다. 뭐 정치 안팎의 문화적인 측면도 좋고요.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만일 그 국회의원이 된다면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행정안전위원으로서 경찰의 중립과
그 여러 가지 참사로 불안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범죄로부터 네.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4150님께서요. 그 문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류 후보님,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 출마를 선택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하시는데요. 답변하신다면요? 제가 이제 비례대표도 있고 이제 부산에 이제 지역구 선 그 출마도 있었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그 정치의 중심지인 동작 을에 출마한 것은 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함이에요. 윤석열 권 심판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고 상징성이 큰 여당의 중진을 선거에서 이김으로써 국민의 민심이 정권 심판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지역구에 출마했고 네네. 험지에 출마하고 핫플레이스인 동작을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류삼명 서울 동작을 예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세영이는 양쪽 손과 발이 심하게 굽어있습니다. 새아빠의 폭력으로 인해 엄마 뱃속에서 태아경기를 앓은 후 결국 신경계 이상을 갖고 태어난 세영이. 지금까지 3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계속되는 척추통증에 똑바로 누워 잠을 잘 수도 없는데요. 이런 세영이 곁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은 신장질환 2기 투병 중인 아픈 엄마뿐입니다. 수급비를 아끼고 아껴보지만 두 사람 모두 치료를 받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병원비. 하루하루 약해져만 가는 세영이의 근육과 관절에 엄마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세영이와 엄마가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58분 날씨. 주 초반 봄을 부르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늦은 밤 중부지방에도 약한 구름대가 유입되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 중부지방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전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오후까지 5에서 10mm로 양은 많지 않은데요. 부산, 울산, 경남에 최대 20, 제주도는 최대 30mm가 오겠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원, 경북 산지, 또 제주 산지는 눈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지에는 최대 7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3도가량 오른 5도, 강릉, 대전 3도, 광주 4도, 부산 6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춘천, 대전 10도, 광주, 제주 12도, 부산 1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의 상해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남부지방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0.2도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 5천 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또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들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료 현장의 혼란만 더 불러올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것을 피의자 빼돌리기로 규정하며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질이 빚어진다는 건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보안점검에서 지적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 조치를 대부분 완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국민 모두가 결과를 신뢰하는 통합과 화합의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두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채택했습니다. 두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어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내년부터 적용될 경우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이른바 탁구 사건으로 주장 손흥민과 갈등을 빚었던 이강인이 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이 축구 팬과 팀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어 한다며 다시 한화된 모습의 대표팀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서울 서초 을 지역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표심이 강세를 보였던 곳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현역 의원 대신에 전직 중견 언론인을 단수 공천했고요. 야당 원내대표와 맞붙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서초 을 예비 후보죠.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예, 개소식은 하셨어요? 오늘은 어디에 계세요? 예, 개소식은 아직 못했고요. 네. 제가 좀 출발이 늦어서 지난 주말부터 열심히 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동시에 또 사무실 단장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지역 유권자분들 만나다가 지금 이 인터뷰 때문에 잠시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얼른 인터뷰를 하고 해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먼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서울 서초 을 지역구 예비 후보로서 출마의 변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KBS 뉴스넷 K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1대 국회는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국정을 마비시킨 국회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국민들은 큰 일을 하라고 180석 가까운 절대 다수의 석을 야당에 몰아줬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국정은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했고 네. 그리고 야당의 일방 독주로 정권은 바뀌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치 심판의 선거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국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일을 좀 할 수 있게 족쇄를 풀어주는 선거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서초을 지역구 현역은 박성준 의원이신데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야당세가 강한 경기 부천 을에 출마하게 되셨고요. 이게 예. 지금 뭐 험지 출마냐 컷오프냐 전략공천이냐 싶은데 우선은 예. 박 의원님과는 별도의 소통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뭐 공천 과정은 예. 뭐 100% 공관위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러나 뭐 박성중 의원께서 아주 능력 있는 의정 활동을 그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저에게 이번에 이 지역구는 물려주시고 부천을로 가서 민주당세가 강한 곳 아닙니까? 네. 그곳에서 한 석이라도 좀 보태보겠다는 용단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뭐 일부 언론이 처음에 좀 표현이 명확치 않아서 컷오프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만 네. 컷오프라는 표현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신 건 아닙니다만 당과는 네. 충분한 의사 소통을 거쳐서 용단을 내린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수 공천 결정되고 일주일이 채 안 되셨는데 예. 이제 뭐 지역을 좀 살피시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계실 거고요. 어떤 말씀을 예. 제일 많이 듣고 계세요? 아, 사실 아직 좀 정신이 없긴 합니다. 저도 그동안 언론인으로서 뭐 나름대로 국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지점에서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직접 이 정치 현장에 나와 보니까 제가 알았던 것들이 얼마나 피상적인 지식이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국민분들도 뭐 정권 심판이다 이런 정치 심판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여의도에서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나가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역시 내 삶에 대한 관심을 정치권이 좀 더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좀 싸우지 말고 네. 나라를 제대로 좀 세워달라. 그 와중에 우리 뭐 인구 절벽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고령화 문제, 물가 문제. 오늘 아침에 제가 지하철역 방배역에 나가서 좀 인사를 드렸는데 네. 여러분들이 저를 붙잡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게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얘기들이 아니고 정말 물가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서민들이 살 수가 없다. 왜 정치권들이 이런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싸우기만 하느냐. 이 문제를 굉장히 저를 붙잡고 장시간 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정치가 너무 국민들의 삶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그동안 있었구나라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김주리님께서요. 이분이 TV조선 앵커하셨던 그분인 것인데 그분 맞습니다. 자, 예. 그 후보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면은 지역 주민한테는 되레 어떤 말씀을 답을 하고 계세요? 현장에서요? 지금으로서는 뭐 제가 지역 현안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로 이런 생각은 들죠.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 바라보던 정치의 그 눈높이를 조금 우리 시민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미래 이런 곳에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물론 뭐 잘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제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정치 싸움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삶, 시민들의 삶에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이 문자 주시는 것처럼 이 유권자분들은 예. 정치 신인 보다는 방송 뉴스 예. 앵커로 신동욱 예비 후보를 많이 기억하실 텐데 특히나 예. 보니까 지난해까지 한 1,500번 넘게 앵커의 시선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현안에 대한 논평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이제 예. 제 질문은 언론인에서 이렇게 정치인으로 정체성 변화를 좀 낯설어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세요? 그 뭐 사실 지금도 밖에를 나가면 네. 그 사람이 당신이 맞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텔레비전에서 네. 너무나 익숙한 얼굴인데 네. 아직도 제가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한 사실을 잘 모르는 유권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그 신동욱이 맞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반가워해 주시고 네.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뭐 언론인과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 변화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아직은 좀 낯설긴 합니다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네. 언론이라는 것도 결국은 입법권이라든지 행정권이라든지 사법권을 가지고 있진
있지는 않지만 네네. 언론이 다루는 분야라는 게 결국 정치가 다루는 분야하고 크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이 사회 정의를 추구하고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고 네. 국민들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고 이런 큰 주제에 대해서는 뭐 언론이나 정치나 소위 이제 우리가 공적 영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공적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어떤 그 실천에 대한 의지, 실천을 위한 실력을 좀 보완한다면 언론인으로서의 경험이 네. 정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에게도 지금까지는 제가 언론인으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좀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 여러 번 하셨던 그 논평 중에서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해 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예. 지도자의 언어라는 논평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언어가 격해지고 있다. 이념보다 예. 실용, 대결보다 협치를 앞에 둬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을 하셨는데 또 예. 아무리 좋은 소신과 철학도 국민을 둘로 나눈 거라면 단호히 반대한다. 이런 논평도 하셨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총선 앞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참 상대를 향한 비판의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예. 할 수 있다면 짧게 이번에는 어떤 논평을 하시겠어요? 아, 저는 사실 뭐 제 소신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요. 네. 소신이나 이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다만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은 범죄에 가깝다. 정치라는 것이 모든 국민을 품어야 하는 것인데 네.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서 성별로 연령대로 나눠서 폄훼를 하고 특히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이런 범죄 행위는 이제는 우리 정치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총선이 예, 예. 꼭 30일 남았는데요. 본선 대진표도 예. 뭐 거의 확정된 상황이고요. 물론 뭐 앞으로 30일간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지만은 예.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르게 될 권역은 서울과 수도권이라고 보신다면 그 이유가 예. 뭔지까지 들어볼게요. 뭐 어쨌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곳이 예. 서울 수도권이기 때문에 항상 뭐 선거 승패의 가장 기본적인 바로미터는 네. 수도권에서 어느 쪽이 이겼느냐 이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7석밖에 못 얻었고요. 네네. 전체 지역구를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163석이고 그 절반 정도밖에 못 얻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번은 서울을 탈환하느냐 못 탈환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당연히 있고요. 네. 특히 그 이후에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또 그 직후에 치러진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지역을 사실은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그 정치 지형을 바꿔놨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기세를 계속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다시 좀 열세로 밀리느냐 하는 것은 역시 수도권에서 뭐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미터 지역에서 이 핵심 지역을 누비는 주자로서 이렇게 좀 예. 표심을 묶어낼 중요한 포인트이자 소구 지점은 어느 부분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제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네. 한강벨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마포, 강서, 영등포, 마포, 용산, 그리고 성동, 갑을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소위 한강벨트라고 하는 곳이.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접전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상당히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을 주신다면 네. 서초 강남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강남보다도 저희가 지금 뭐 후보로 나와 있는 서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불과 8%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곳입니다. 네네. 그런 만큼 뭐 지금 민주당 현역 3선이고 원내대표가 그 틈을 지금 파고 들어와서 벌써 2년 가까이 지금 표밭을 갈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다시 좀 역전의 바람을 불어넣지 못하면 네. 저는 한강벨트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서초 강남 지역이 뭐 무조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선거에
분위기를 좌우하는 데는 저희 서초 같은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야 공천평가도 짧게 해볼게요. 여야 모두 예. 지역구 공천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여론의 반응을 예. 또 두루 살피셨을 텐데 후보님께서는 예. 이번 공천 결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제 평가도 중요합니다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력 있는 많은 중진 의원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당의 결정을 아름답게 수용한 당의 공천이 잘된 공천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선당 후사한 공천이죠. 그 공천이 잘된 공천입니까? 아니면 평생을 같이 해온 동지의 가족을 마구잡이로 벗겨서 피범벅을 만든 그 공천이 잘된 공천입니까? 이건 뭐 국민들이 다 잘 평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요. 조국 혁신당의 예. 등장을 이번 비례선거의 중요 변수다. 이런 시각도 일부 있는데 예. 이게 야당의 분산표인가요? 아니면 여당의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네. 선거 전략의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정말 조국 씨가 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나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혁신당인가요? 네네. 그 당의 슬로건에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이 과연 있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총선이라는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국민들의 뜻을 물어서 국가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선거의 가장 큰 의미인데 네. 누군가를 비토하기 위한 정당에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전략을 뭐 세우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의 강을 뭐 다 건넜다 그러더니 언제부턴가는 슬그머니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그리고 지역구는 민주당 뭐 이렇게 되면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는 듯한 분위기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네. 정말로 이건 끌어와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선거 구도 중에서요 민주당의 폭주 저지, 정권 예. 심판론 이런 구호가 과연 얼마나 표심을 가르고 또 어떤 변수가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계신지도 한번 같이 여쭤보죠.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현장에 나와서 조금 생각이 조금 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저도 언론사에서 일을 할 때는 네. 선거의 큰 바람이라는 것이 중간선거는 이제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먹히느냐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의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누가 더 나의 삶을 더 잘 보살펴줄 사람인가를 뽑는 것이 선거라고 생각을 하지, 네. 사실은 정치권에서, 말하는 거대 담론, 뭐, 폭주나 정권 심판이다,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국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뭐 이런 것 같네요. 아니요, 네네. 겨를이 없다기 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갈등의 구도는 네.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국가의 미래를 위한 큰 담론도 중요합니다만은 네. 저는 좀 이번에만큼은 지역구 대표를 뽑는 선거인 만큼 국민들의 삶을 좀 더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또 상대 후보 평가 말씀 좀 나눠볼게요. 민주당의 지금 예. 홍익표 의원께서는 서울 중성동 갑에서 서초 을로 예. 지역구를 옮기셨는데 홍익표 의원에 대한 평가를 먼저 좀 해보시겠어요? 지금 이분이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시죠. 네네. 뭐 상당한 정치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노회하신 분이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의문은 있습니다. 네. 원래 정치를 성동구 쪽에서 이제 하신 분이죠. 네네. 세 번을 국회의원을 하시고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최근에 이쪽으로 지역구를 넘겨 오셨는데. 네. 과연 이분이 본인의 정치적인 관심사가 성동구에 가장 많은 분일 텐데 과연 서초구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으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뭐 물론 저도 정치 신인이긴 합니다만 이 서초 구민들의 생각이 좀 제가 늦게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이 지역에 얼마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먼저 온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과연 먼저 온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아니면 앞으로 뿌리를 내려서 서초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이건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홍 의원과 비교할 때 나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뭐 저는 뭐 국민분들께 예. 이미 많이 노출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건 제 자랑은 뭐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예. 예. 그러면 홍의표 대표께서요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후보자님 관련해서요. 서초 지역에서 예. 계속 초선 재선하고 끝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예. 힘 있는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 지역이 오히려 낙후돼 있고 국민의힘이 안방같이 또 텃밭같이 너무 쉽게 공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신다면요? 예. 뭐 반박이 아니고요. 어느 예. 지역이나 그분들 그 현역 의원이 잘 하신다면 네. 뭐 몇 선이 됐든 뭐 공천을 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힘 있는 정치인을 키워주는 것은 뭐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홍익표 의원이 이 지역에서 3선, 4선을 하신 분이 아니고 네네. 다른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계시다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지역구를 버리고 이곳으로 와서 나를 사선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유권자들이 홍 의원의 그 말씀을 다 납득하실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저 후보님께서 잠깐 이 지역에 뿌리 내릴 사람이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예. 후보님께서는 이번에 선거 이후에 이 지역에서 재선 뭐 다선까지도 예. 장차 포부와 목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네. 제가 어떤 정치를 하는지는 또 4년 동안 우리 유권자들이 평가를 하실 거고 네. 이 사람을 4년 더 시켜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뭐 그때는 또 제가 능력이 닿는다면 언제까지라도 계속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두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서초을의 예. 지역 현안도 궁금한데요. 지금 이 지역은 어떤 현안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다면 해법은 아마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세요? 그 서초구는 예. 사실 뭐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크게 있는 이런 첨예한 현안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만 네, 네. 서초구를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지역이 굉장히 넓고요. 그렇죠. 또 이 그 양재동을 중심으로 성남 분당 쪽으로 나가면 굉장히 녹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일반 도심 지역과는 달리 아직도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많고요. 네. 또 경기도 남쪽에서부터 연결되는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문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좀 더 늘려주는 문제, 공원을 좀 더 정리해주는 문제 이런 데 대한 공통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대단히 큰 국책사업이긴 합니다만 네네. 지금 1970년도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한남대교를 기점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서초구의 상당 부분의 중심을 경부고속도로가 가르고 있기 때문에 분진의 문제라든지 소음의 문제 그리고 이 서초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큰 그림을 가지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화화하고 위를 덮어서 네. 그 위를 뭐 공원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서초구는 서울의 어느 지역구도 가시지 못한 아주 쾌적한 주거 환경과 또는 기업하기 좋은 그런 뭐 소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뉴스레터K 공통 질문인데요. 이번 예. 총선에서 승리해서 의원이 되신다면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포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제가 일관되게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신뢰받는 정치를 하고 싶다. 국민의 삶을 좀 더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정치를 하고 싶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또 현장 나가보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예. 인사가 되게 6시 반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신동욱 서울 서초을 국민의힘 예비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퇴근길은 평소보다는 수월한 편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은 서하남 진출로에서 정체가 심하고요. 좀 더 지나 광암터널 부근에서 토평까지 밀리는데요. 이 사이 강일 2차로에서는 사고 났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일산부터 자유로 또 계양에서 송내까지 각각 정체고요. 좀 더 가서 수암터널 1차로에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 그리고 시흥 요금소에서 송내까지 어려운데요. 안현 분기점 2차로에서도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동광주 일대 정체 심해졌고요. 더 가서는 산월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나면서 부근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도 전공의들의 집단 의료 공백 사태가 이제 4주차 정도 네, 꽤 됐네요. 근데 오늘은 정부가 오늘부터는 군의관 네. 또 공중보건의 의료 현장에 투입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네요. 네, 예. 그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는 간호사들한테 이제 이 의료진 의사들에게만 허용됐던 진료 일부를 좀 허용을 하면서 그렇죠. 일단 숨통을 좀 터줬고 예. 이제는 이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의료 인력을 다 동원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군의관과 공중보건이 150여 명 이제 20개 종합병원에 파견해서 이제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아, 추가 투입 계획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인원을 확대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더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시골 보건소 이제 이런 좀 격서지 이런 데서 좀 격오지 이제 그쵸. 이런 데서 좀 주민들 진료를 좀 맞는 역할을 들들 해주시잖아요. 예, 뭐 그래서 이렇게 낙도나 아니면 아, 뭐 도서지역 네, 그렇고요, 뭐 산지도 그렇고요, 산간마을도 그렇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의료 공백을 뭐 메우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 격오지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 또 의료 공백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렵습니다.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 정부가 이제 좀 보완점을 마련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밝히고 있고요. 예. 아 지난 금요일 이제 오전 11시 기준으로 이제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 수가 12,000명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 아직도 이제 전체 전공의 100명 중에 7명은 여전히 70명은 여전히 이제 의료 현장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약 이제 이 5,000명에게 면허 정지 등의 이제 이 행정 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를 했고 네네. 나머지 이제 대상자들도 조만간 사전 통지가 이제 하루 이틀 안에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사전 통지서 발송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이달 25일까지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의무적으로 있는데 이것까지 만약 끝난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행정처분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처분 절차가 이제 마무리되기 전에 혹시라도 이제 현장으로 복귀한다, 그러면 이때는 적극적으로 선처하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뭐 군에서도 계속해서 요청이 있으면 군의관도 계속 파견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하여튼 정부가 오늘부터 군의관 또 공중보건의까지 의료 현장에 투입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의 또 일로 가기 때문에 또 여기서 벌어지는 의료 공백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의대생들 또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도 좀 본격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전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긴급 총회를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5시부터 네.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서울의 이제 빅5 병원들 이제 수련 병원을 두고 있는 의대 교수들이 이제 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첫 스타트가 이제 서울대 교수진들인데 네. 지금 이제 비대위 시작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도 뭐 성균관대라든지 가톨릭 의대들 이제 주요 의대들 교수들이 좀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네. 이제 뭐 의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집단 행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건데 예. 지금 이제 의대 교수들까지 만약에 집단 행동에 동참하게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지금의 이제 의료 공백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집단 행동이라고 네. 하면 뭐 사직서 내는 것들 등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예.
다 같이 이제 사직서 제출하는 것, 네. 또 하나는 이제 겸직 해제라는 건데 겸직 해제가 뭐냐면 대부분 일대 교수들은 학생들도 가르치면서 그렇죠. 진료도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겸직을 해제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진료는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의료 현장의 공백이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해지는 그런 선택이 있을 않고 수 있는 거죠. 그냥 교수직의 역할만 하겠다.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이제 의대 교수들 분위기 전반은 이제 어떤 거냐면 다 만약에 이게 다 같이 집단 행동하는 게 옳고 이제 여기에 더 목소리가 많이 실린다,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동참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고요.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는 지표가 네. 지금 이제 의대 교수들 전체적인 뭐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지난달 말에 이미 이제 자체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공의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사직서 제출이나 겸직 해제 같은 이 집단 행동 동참하실 수 있냐라는 네. 것에 이런 질문에 응답이 84.6%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좀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겠고요. 네네.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관련 논의가 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일단 이 집단 행동 여부에 대해서 좀 대응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예. 아 이게 문제는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전공의들도 좀 현장 복귀 안 하는데 제가 아까 이제 25일부터는 그럼 이제 행정처분 절차 그렇죠.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학생들이 네. 다 이제 집단 휴학을 신청을 했지만 지금 교육부에서 이 휴학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이게 무단 수업 거부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 시한 이제 14일까지인데 예. 당장 15일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 되면 예. 학생들 유급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등록금 반환도 안 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상태로 그냥 유급 처리가 돼버리니까 이제 시간 낭비, 돈 낭비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아무래도 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좀 빨리 움직여야 된다. 좀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지금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네네. 이번 주 중에 좀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가 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그 집단 유급 상황이 좀 임박하다 보니까 네. 교육부에서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 의대 네. 학생들 대표에게 좀 대화를 하자라고 요청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뭐 모레까지 답을 달라는 요청까지 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홍콩 H지수 주가 연계 증권에 투자했다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게 됐었죠. 오늘 금감원에서 이런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가 배상할 때 이런 기준들을 참고해서 하라라는 네. 기준안을 발표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금감원 발표 내용 이제 딱 두 마디로 이제 종합을 해보면 네. 대부분은 20에서 60% 사이로 배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100% 보상을 다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아, 일단 금감원 이제 홍콩 ELS 판매사들 대상으로 사전에 이제 현장 검사를 진행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판매 원칙을 뭐 위반하고 불안전 판매했는지 이런 점검들을 모두 마쳤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 결과 이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면 일단 기본적인 이제 판매사 책임분의 이제 배상 비율은 23에서 50%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투자자들에 따라서 이제 각자의 특성을 반영해서 배상 비율을 더하거나 빼게 되는 건데요. 아, 예를 들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예. 더한다면 이제 가령 이제 투자자들 중에는 은행에 뭐 예적금만 항상 가입하시던 분들도 네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은행 예적금 가입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갑자기 ELS를 권해서 거기서 덜컥 가입을 했어요. 이런 분들이라면 사실 좀 배상 비율이 올라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80세 이상 초고령자인데 사실 ELS라는 상품 저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당히 복잡한 상품인데 네네. 이런 것들을 권했는데 이분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을 했다. 이 경우에도 사실 이제 배상 비율이 올라가는 가산 요인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반대로 그럼 어떤 때 이제 감산이 되느냐? 가령 이제 ELS에 여러 번 가입을 했어요. 아, 이게 뭔지 알았 네. 법한 분들.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아무리 연령대가 높더라도 이런 분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더 많다. 그러니까 감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배상 비율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배상 비율 말씀 중에서 경우에 따라서 100%
50% 배상을 받는 케이스도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일지 또 이런 사례가 나왔는지도 궁금해요. 이번 사태로 이제 문제가 된 계좌가 한 40만 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감원이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어서 아직까지 이제 100% 배상 사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좀 이 예를 들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들면서 이런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한 요 정도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좀 힌트를 몇 가지를 좀 줬어요. 그런데 오늘 준 사례 중에서 가장 높은 배상 비율은 약 한 75% 안 이었거든요. 근데 요 사례를 좀 소개를 먼저 드리면 연령은 이제 80대 초반이고요. 80대 초반. 예적금 가입하시려고 은행 지점 방문했습니다. 아, 그 ELS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죠. ELS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고 상품 설명 과정에서 이제 투자 위험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 더하기 심지어 왜곡까지 한 사실. 그럼 이럴 일이 없어요. 크게 괜찮으실 거예요랄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왜곡한 사실이 발견이 됐고요. 이분은 이제 ELS에 가입하신 적은 있지만 두 번 가입하신 이력이 있고요. 가입 금액도 5천만 원 미만이어서 가입 금액 이제 5천만 원 미만이면 또 감산 요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배상 비율 차감 요인은 없고 가산 요인만 있어서 이제 75% 안팎으로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최고 배상 비율. 네. 그리고 배상을 이제 아예 받지 못하는 사례도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과거에 이제 ELS에 62차례나 가입을 하신 잘 아시는 분일 거라 짐작이 되네요. 50대 투자자고 투자액이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보다 높으니까 이제 가산 요인. 그리고 여기에 과거에 이제 ELS로 얻은 누적 수익을 더해봤더니 이번에 손실을 본 것보다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운이 나빠서 이제 이 투자액을 잃으셨지만 그 전에는 이제 이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서 어쨌든 돈을 버셨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가산 요인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사가 불완전 판매 책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5% 정도 이제 인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산 요인이 너무 많아서 이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케이스도 설명해 주셨고 배상 기준도 나왔지만은 판매사나 뭐 투자자나 합의가 안 되면 이거 우리는 이 정도 기준. 근데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계속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 그러니까 금감원 이번에 나눠준 이 배상 기준안은 어디까지나 참고서예요. 그러니까 이 수능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참고서를 보고 한번 이제 이 사적 계약의 당사자인 판매사랑 이 소비자 이제 고객이 한번 같이 화해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럼 요만큼 배상해줄 수 있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럼 이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배상 비율을 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서 서로 이제 합의하지 못한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사적으로 화해를 하게 됐을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가장 간편하고 빠른 절차라는 거. 그리고 법무 비용이 들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장점을 누려봐라라고 해서 이제 참고서를 준 것인데 그런데도 만약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금감원에서 이제 요 사실 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실 들여다보기는 할 텐데 또 제3자의 입장에서 요건 더 이제 감산 요인 요렇게 있고 가산 요인 이렇게 많으니까 판매사가 너무 적게 불렀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판사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만약에 이제 만족을 못 한다. 그때는 이제 법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다툼을 해야 되고 그때 가서 이제 뭐 이 판결을 통해서 정확한 배상 비율을 이제 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금감원이 이제 기준안을 내놓으면서 이제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더 골치가 아파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금감원에서는 자율 배상하고 뭐 사적 화해해라. 나중에 우리가 너희들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과징금을 매길 건데 그때 이 화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성을 보였는지를 보고 이 과징금을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알아서 이번 기회에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한번 잘 이렇게 화해해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임의적으로 자율배상을 하는 게 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배임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왜 회사들이 결국에는 왜 판결을 받고서는 결국에는 배상을 해주는 게 알아서 내가 제가 잘못한 것이고 저희가 요거 배상해드릴게요라고 했을 때 이게 나중에 배임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차라리 이제 이 법정 다툼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잘못을 한 거고 그럼 이만큼 배상을 해줘야 이게 훨씬 더 객관적이고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또 개별 판매 사례별로 이게 다 이게 감산 요인, 가산 요인을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번에 나온 건 참고서가 나온 거고
결국 각사별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또 자체적인 기준표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절차가 다 진행이 되려면 네. 결국에는 배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조금 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예상보다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자명님 아무리 은행에서 권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걱정되면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네요 하셨고요. 자 다음 소식은 이번 달에 있을 경기 관련 소식입니다. 태국과의 축구 월드컵 예선전을 펼칠 국가대표 명단 발표 소식인데 가장 눈여겨봤던 선수가 이 선수가 포함될까 안 될까 했는데 네. 이강인 선수 네. 포함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네. 이제 2차 예선이 있지 않습니까? 태국과 2연전 이제 펼치게 됐는데 네. 오늘 이제 황선우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이 이 경기에서 뛸 23명의 엔트리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네. 이강인 선수가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좀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태국전만큼은 좀 안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문자가 이야기들이 좀 들어와요. 있었어요. 3033님 이강인 네. 선수의 대표팀 합류 전 반대입니다. 경기에 있어서 네. 팀 화합이 정말 중요한데 갈등의 원인 제공자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니 하시고요. 5773님은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고도 했으니까 이제 서로 화합해서 네. 좋은 성적 위해서 네. 열심히 뛰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는데 하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네, 엔트리에 포함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의견만 이렇게 다양한 의견만큼 이제 황선우 감독도 굉장히 고민이 깊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결국에는 어떤 멘트를 했냐면 운동장에서 벌어진 일은 운동장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강인 선수에게 축구를 통해서 이 과오를 이제 만회해라 이런 기회를 좀 주고 싶었던 것으로 정확히는 보입니다. 운동장 밖에서 벌어지긴 했었죠. 예. 그렇긴 합니다. 운동장 안까지 네. 온 거고. 네, 네. 네 이번 명단에는 이제 뭐 손흥민 선수, 뭐 김민재 선수, 황인범 선수, 뭐 백승호 선수 이렇게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이제 선수들도 많이 포함이 됐지만 네. 전임 외국인 감독들 체제에서는 참 K리거들이 주목을 못 받았잖아요. 그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웠는데 이번에 좀 눈여겨볼 선수들이 주민규 선수. 그러니까 울산 예, HCD 정말 잘하는데 그동안 이제 국대 인연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발탁이 됐고 이명재 선수도 이제 역시 울산 HCD 선수고요. 네. 광주 FC 정우현 선수도 처음으로 태극마크 달게 됐는데 이 선수들 이제 18일 국내에 소집돼 가지고 21일, 26일 이제 두 차례 거쳐서 태국과의 경기에서 좀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KBS 대하사극 고려 거란 전쟁 아주 시청률 참 높게 종영을 했습니다. 짧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참 예. 보기 드문 이 시청률로 막을 네. 내렸는데 네. 어제 보니까 이제 닐슨 코리아 이 시청률 집계로 13.8% 자체 시청률 경신했고요. 네. 뭐 동시간대 프로그램 시청률 1위였는데 최수종 씨 뭐 소감 좀 보니까 SNS에 오늘 뭐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작품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지금도 이미 훌륭한 배우신데 정진하고 정진하는 배우가 되겠다 이런 소감 밝히셨더라고요. 네, 네. 자, 뭐 관련해서 모레 저희 뉴스레터 K 고려 거란전쟁 관련한 깜짝 손님들이 찾아오실 겁니다. 힌트는 이 거란족이 고려와의 전쟁에서 패한 분을 이기지 못했다 정도만 네. 드릴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경제,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얼마 전에 이 시간에 그 알리 같은 중국 쇼핑 플랫폼이 우리 시장에서 좀 몸집을 많이 불려가고 있다. 또 네. 주의할 것은 뭐뭐가 있다. 이렇게 말씀 나눠봤는데 네. 오늘은 여기에 대비하는 우리 유통업계 관련 이야기 해보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알리 익스프레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국 플랫폼들이 공격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알리가요. 뭐 신선식품도 다루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네. 신선식품 한다는 얘기는 새벽 배송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유통의 또 변화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물류센터를 설립 추진 중 한다. 그러니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류센터까지 세운다는 얘기는요. 공격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 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통업계에는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사실상 하나의 어떤 유통의 한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대형마트들이나 우리나라의 그 오프라인 유통 강자들이 활동을 못하게 온라인 쪽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벽 배송이라는 게 뭐 23시 전에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받아올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뭐 서울, 뭐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는 새벽 배송이 안 되는 것이 훨씬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배송하려면 사실상 이익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새벽 배송하기에는 약간 외곽 쪽에 있는 데는 물류센터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 새벽 배송이 안 되는 지역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겠지만은 6조 원 이상의 손을 쏟아부었거든요. 우리나라의 물류센터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말 그대로 새벽 배송, 흔히 이제 로켓 배송을 얘기하죠. 이걸 하고 있는데 하지만 안 되는 지역도 아직 존재를 해요. 외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첨예하게 좀 물려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나 이런 마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자들인데 그럼 여기서 일단은 지점이 다 있잖아요. 전국에. 그럼 여기서 새벽 배송하면 안 되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아이디어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유통 강자들이 새벽 배송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럼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유통산업발전법이란 법이 통과가 되면은 마트에서도 이런 곳에서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못한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이 이제 199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냥 유통산업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2012년도에 한번 개정이 돼요.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야 노동자들의 이제 휴식권을 보장하 자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시간 영업 시간을 제한을 합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는 월 2회 의무 휴일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크게 변했던 게 대형마트들이 일요일 날 이제 의무 휴업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업을 못 하고 무엇보다 자정 넘어서 영업을 못 합니다. 근데 새벽 배송 하려고 그러면 자정이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유통업들이 뭐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새벽 배송을 못 하죠. 당연히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들이 이제는 있다 보니 이제 오프라인 유통 강자들이 이제 좀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사이를 누가 치고 오느냐? 쿠팡이 치고 나온 거죠. 그러면은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역차별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정부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요. 새벽 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여건이 개선돼서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건 어떤 취지에서 나온 발언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지방에 살고 싶어도 일단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쇼핑이에요. 아이들 키우려고 그러면 기저귀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필요한데 뭐 새벽 배송 안 되고 뭐 말 그대로 유통 배송이 느리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벽 배송을 만약에 일반 마트들이 한다 그러면 거점에 있는 마트들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제 반응이 나왔고 실제 2022년도에 대통령실이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서 현 정부가 이제 바뀐 정부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1위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불편해 하고 계세요. 새벽 배송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무 휴일 일요일날 쉬는 거죠. 그만큼 지금 말씀드려보면 인터넷으로 뭐 앱으로 장을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대형마트들은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나요? 매출이 감소를 했죠. 매출 급감. 그래서 사실 12년도에 개정 들어가기 전에는 매출 신장을 기록,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매출이 올랐는데 12년도에 개정 한번 되고 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시간 제한하죠. 그다음에 의무휴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계속 10년째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럼 유통산업발전법을 한 번 더 개정하자. 그래서 이제는 의무휴일을 이제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예. 폐지 반대 쪽에서는요. 안 돼. 이거 계속 가야 돼.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소상공인 아니 뭐 골목상권이 위태로울 수 있어. 라고 이제는 폐지를 반대하고 있고 예. 또한은 노동자의 건강권. 그러니까 의무 휴일을 함으로써 일요일 날 쉬었었는데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되고 개정이 되면 그러면 일요일 날 나와서 일해야 돼. 그래서 이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찬성하는 쪽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제는 옛날 법이다 이거죠. 네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오프라인과 오프라인이 만나서 이렇게 경쟁을 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들이 심으로서 골목상권들이 이제는 이득을 받는데 그러면서 키워줘야 되는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변했잖아요. 예. 지금 오히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싸움이거든요. 저는 그게 그 부분 좀 확실히 헷갈린 부분이 있어요. 이제 대형마트가 쉬면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으로 가는가 하나가 있고 또 네. 대형마트의 세복 배송이 가능하게 하면 전통시장으로 가는가 이게 참 여기를 안 못하게 한다고 일로 네. 가는가 유입이 되는가 이런 네. 부분도 상당히 상관관계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패러다임은요 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싸움이에요. 이게 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네. 싸움이 아니라 둘 다 저는 패자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 온라인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사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번 문제에서 이번 현황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게 사실상 쿠팡이거든요. 쿠팡. 온라인 쪽.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쿠팡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야, 아니면 딴 나라 기업이야 이렇게 하시는데 예. 사실 이게 좀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입방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이제 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네. 야 쿠팡은 일본 기업이야 이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야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쿠팡의 이제 모기업은 이제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의 이제 모기업이 있는데 사실상 그 모기업에 투자했던 것이 소프트뱅크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손정의 의장이 투자하다 보니까 그때 그 소문이 그렇게 돌았었어요. 네. 아, 그래서 일본이 많이 투자해서 지분율이 높아. 그래서 이제 쿠팡이 보도자료 내면서까지 네. 한국 기업이다. 네. 예,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다 한국 사람이고 영업 활동을 90% 이상이 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은 한국 기업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사실은 저희가 온라인 유통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맞아요. 관심에 있어서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신세기님 그러고 보니 최근에 대형마트를 거의 안 가게 되네 하시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말씀하신 쿠팡이랄지 뭐 컬리랄지 여기가 이미 확보한 전국 물류망이나 유통 시스템을 대형마트들이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 그러니까 대형마트들 이제 오프라인 강자들이 있으면 예. 각 지방에 다 있거든요. 중소도시에 다 있어요. 그러면 네. 저는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풀필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풀필먼트화해서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제는 대형마트들도 사실 세법해서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는 중소도시에 사시는 많은 이제는 분들이 네. 빠른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유통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 개인적 생각은 뭐 유통산업발전법이 이게 좀 개정이 되지 않나라고 네.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되고 하면 지금은 이제 보면 알리 같은 어떤 중국 네. 쇼핑몰이 매력적인 가장 큰 이유는 가격 경쟁력일 텐데 네. 가격 면에서도 이게 향후에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것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알리나 중국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네. 가격이 장점이지만 네. 단점도 있죠. 유통입니다. 유통. 느리죠. 일단은 새벽 배송 자체가 자체 물류센터 세우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빠른 것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만약 네. 당장 내가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중국 앱이 중국 플랫폼에 와도 두렵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물류센터를 직접 세우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이 너무 많고 아. 예, 품질적인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중국 플랫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공산품들이에요. 네, 네, 네. 예, 근데 좀 이렇게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경쟁은 구도는 있겠지만은 네. 너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만약에 관련 유통법 개정안이 향후에 20일 네. 국회에서라도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규제가 풀리면 네. 대형마트들 당장 세입 배송할 수 있는 준비는 아직 안 된 상태 이렇게 봐야 되겠나요? 근데 국회에서 예. 통계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물 건너갔죠 일단. 일단은 아시겠지만은 예.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작년 8월과 12월에 한 번 됐습니다. 예. 소위원회 문턱을 넘질 못했어요. 산자위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연도는 끝났습니다. 네, 회기가 네. 이제 거의 끝나가고 네. 그러면 내년 국회에서 한번 다시 한번 논의가 되겠지만은 일단은 지금은 이
법에 대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번 국회 회기 내에서는 저는 이제 물 건너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대형마트가 바로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좀 어려운 여건인 건가요? 조건은 구조적인 건 마련돼 있어요. 마련돼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네. 마트들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 그 이익을 따져볼 겁니다. 아. 새벽 배송 하려 그러면 이제 상차 하차를 해야 되고 그쵸. 그러면 이제는 트럭이 필요하고 거기서 나오는 인건비로부터 시작해 갖고 아마 이에 아마 이익적 측면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익이 난다 그러면 아마 오프라인 유통 강자들도 새벽 배송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이익이 안 난다 그러면 뭐 투자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다른 리스크는 없을까도 궁금하고 네. 앞으로의 유통시장의 변화는 또 어떻게 예측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사실 어떻게 예측하냐면 예. 이제 대학에서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 이커머스 쪽에서 이제 많이들 가르치는데 저는 이제는 유통 쪽에서는요 확실히 예. 이제 M&A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유통 3사를 뽑는다 그러면 예. 쿠팡, 네네. 네이버, 이마트를 뽑아요. 왜냐하면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G마켓, 옥션 이런 거 다 이마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3사는 이렇게 M&A를 통해서 지배구조가 좀 개편이 됐거든요. 인수합병 계속하면서. 예.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3사로 재편이 됐고 예. 특히 이제는 네이버의 약점은 물류거든요. 근데 CJ대한통운의 또 약점은 쇼핑 플랫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종 간의 협약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재밌는 현상들이 아마 이제 좀 있으면 발견하실 거예요. 네네네. 서로들 힘을 합치고 네. 알리가 부족한 게 또 유통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플랫폼들이 또 우리나라의 물류센터에 투자하게 되고 예. 이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유통 통산업들이 제가 봤을 때 이번 연도에 크게 변화될 거다. 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은 있습니다. 네. 싸지죠. 싸지고 경쟁력도 따져볼 수 있게 네. 되고. 예. 예, 예. 근데 단점은 국가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독과점 형태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아,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네, 초반에는 싸지지만은 나중에는 물건값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도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 아. 그래서 아마 시청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마상 싸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다. 중국 플랫폼 뭐 싸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다. 네. 시장 뺏기면은 나중에 어차피 물건값이 올라간다. 그렇기 아. 때문에 견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통업계와 물류업계 간에 또 이종 간의 결합까지도 아 그런 부분도 예상할 수 있겠군요.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얘기를 노래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4614님 뉴스에트 K 파이팅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잠시 쉬는 새벽에도 사람과 물건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겠죠. 오늘은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하고요. 김은희님 오 고려 거란전쟁 깜짝 손님 혹시 소배합님 오시나요? 윤정남님 소배합 나옵니다. 윤정남님은 저희 제작진이 아니신데 어떻게 단언하시죠? 어쨌든 모레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뉴스레터K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K KBS 김용준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